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죠. 현재 코스닥의 하락세가 많이 눈에 띄시죠? 현재 동시호가에서는 조금 더 매물이 나온 모양입니다. 3.9% 정도의 하락세고 지수가 이만큼 내려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기아차와 현대차, 삼성그룹주가 좀 움직이면서 낙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0.9%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주 그리고 현대 기아그룹주가 움직이는데도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것도 많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서상혁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코스닥 보면 기술적으로는 좀안 좋은 위치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자꾸만 안 좋은 쪽을 많이 얘기가 되네요. 예. 근데 나스닥 쪽이나 기술주도 반등은 했지만 이게 지수 전체가 움직였다고 보기도 쉽지가 않아서. 뭐 어떻게 중심의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폭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나왔던 내용들은 그거예요.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 높아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뭐 폭증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뭐 10만 명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확진자. 겨우?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매물이 이렇게 쭉 네, 나오면서 안 좋은 얘기가 하다가 나왔어요. 점심때쯤 돼가지고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마디 합니다. 하루 안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걸 주도했던 거는 나스닥이 더 많이 뛰었잖아요.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위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CI 한국지수 ETF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1% 이상, 1% 내외에 상승 출발도 기대가 됐었던 하루였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하루였잖아요. 근데 주말에 코로나는 더 확산세가 퍼지고 주말 동안에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간의 선물 보니까 이렇게 0.6% 정도 내외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매물을 추리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건들의 관심이 이제 표명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을 보니까 중국 증시가 뭐한1% 넘게 급락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한번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었지만 중국 증시도 보면 이렇게 낙폭을 축소해요. 축소를 하다가 오후 들어서 매물이 더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그 중국 증시가 왜 밀리냐면 일단 오중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망세가 좀 있지만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했던 요인은 유럽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프랑스 한 군데에서만 뭐 5만 명, 네,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뭐 곳곳에서 합치면 10만 명 이상은 당연히 넘어가고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 걷잡을 수가 없어요.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경제 봉쇄가 막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유럽에서의 이제 소비 감소, 그다음에 산업 생산 둔화 이런 것들은 연말에 우리나라로도 충분히 이어질 이어지겠죠. 수밖에 없고 중국의 수출이 가장 많은 데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거든요. 그러면은 유럽 쪽이 그렇게 돼버리면 중국의 이제 대외 수출이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 나비 효과가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8만 명, 그 10만 명 이상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뭐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경제 봉쇄를 안 한다. 뭐 그러다니까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너 이제 드디어 행복 백기를 들었구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정치 싸움 네, 나는 정치 거고. 싸움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대로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대응을 못할 정도로 경제 봉쇄, 특히 핀셋 봉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제어를 해줘야 향후에 부양책을 쓰더라도 뭐 좋은데 뭐 그게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이제 줄줄줄 흘러내리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차트를 하나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이게 코스피고 코스닥을 보시면 10월 15일 근처 약간 그 전부터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밀려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데가 이제 제약바이오 바이오 쪽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IPO 종목들이 반등을 주지 못하고 매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을 불러와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반등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시장 자체는 뭐 코로나 확산, 그다음에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주말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의 급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일부 삼성그룹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낙폭이 그나마 코스닥에 비해서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점이 오늘 증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방에 대해서 그래도 예전만큼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라는 점, 그 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커서 유동성이 풀려있다고 하지만 네, 네. 유동성의 두 축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연준,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 네. 하나는 이제 중앙정부잖아요. 네. 근데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신중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유동성 공급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한 축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인 각 정부의 그 재정 정책인데 가장 지금 시장이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는 데는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은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종가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이게 화두가 될 건데요. 네. 일단은 결국은 중요한 건 추가 부양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죠.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네. 주말에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백악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우싱하고 그 펠로시하고 논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6일 날 이 내용이 좀 나올 거다. 오늘이죠. 오늘 이제 뭐 가타부터 뭐 결정이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번에는 야, 우리 그런 거 법안 받은 적 없어.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좀 시간외로 그 미증시가 한 0.6% 정도 빠지고 있고 네네.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없죠. 자,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두 번째 축인 정부가 네. 이게 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대선이라는 부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은 의견이 좀 합의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은. 그렇죠. 이제 합의가 네. 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하원들은 막 계속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뭐 딱 모여가지고 또 이걸 하기도 문제가 좀 있죠. 하고 네. 대선 끝나고 나서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투자은행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 근데 의회를 통과를 해서 대선 전에 이거를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여건들은 높지가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났는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요. 그래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현재 이걸 합의할 필요는 없이 뭐 1월 20일 날 1월 달 넘어가면서 좀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딜레이 시켜버릴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타부터 지금 현재 유동성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디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